이런 거안 믿고 그냥 내 주먹만 믿고 내 의지만 믿고 살다가 오늘 얼떨결에 왔는데 어? 내가 봤을 때는 올해는 굉장히 답답한 해운이 될 거야. 답답한 해운이라는 거는 운세가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올해는 나가는 삼재예요. 근데 삼재가 악삼재라 좋지 않은 삼재야. 그래서 부부간에 본인하고 남편 간에 티격이 될수 있다. 부딪히는 게 많아질 수 있어. 부딪히는 게 많아질 수도 있고, 걱정이 좀 약간 끊이지 않는 해운년이 될 거예요, 올해. 큰건 아니어도 소소한 것들로 이거 해결하고 나면 이게 걱정되고, 이거 해결하면 이런 식으로 조금 힘이 들고 버거운 형국이라. 좀 그렇기는 해. 근데 본인 같은 경우 남자성, 보기에는 굉장히 이쁘게 생겼는데 남자 성향이 굉장히 세네. 어제 좀 무슨 그리고 두뇌. 돌 굴러가 고향이 충청도야? 나 어제 네 아, 그래? 호백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돌 굴러가요. 그런가 봐, 우리 선녀가. 돌 굴러가. 충청도 어디? 천안 응, 부인이에요. 네. 천안.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 그리고 웬만해서는 남한테 인상 안 쓰려고 하고, 그리고 그냥 웃으면서 보내려고 하는데, 어쨌든 올해 운년에는 좀 인상을 좀 많이 찌그리는 해 운년이 되겠다. 남편하고 무조건 피해. 부딪히면 그냥 너 잘났어 하고 지나가야지 본인한테 살 길이야. 안 그러면 올해 조금 티격이 나서 아 진짜 얘랑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까지도 갈 수가 있어. 근데 부부는 있잖아. 하루에도 12번씩은 해. 근데 정말로 야 이거는 내가 인생을 좀 내가 안 좋으려면 그냥 싸우고도 해. 그냥 그 다음날 되면 웃던 일도 내가 운세가 안 좋으려면 내가 진짜 이거 살아야 돼 말아야 돼.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옮겨지는 해운년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것만 조금 피해 나가면 괜찮아요. 본인은 제복은 깔고 있어. 금전운. 그래서 먹을 땡거리가 떨어지진 않아. 먹을 땡거리가 떨어지진 않고, 그냥 그날, 뭐, 부유하게, 크게, 막, 백만장자가 되진 않아. 그렇긴 하지만, 내가 땡거리가 없고, 남한테 뭐,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주팔자는 사실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아. 그래서, 올해는 부부궁의 운만 조금, 본인이 잘 생각하고, 지혜롭게 넘어가시면 괜찮을 듯 하다. 그것만 저기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없고, 3년 안에 누가 돌아갈 예정이야, 본인네 집에. 초상이 난단 얘기야. 3년 안쪽에. 근데 이게 역행을 하겠어. 젊은 사람이 가겠단 얘기야. 그러니까 노인들이 내가 명이 다 돼서 그냥 호상으로 아파서 가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사고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자살 시도를 한다든지, 약간 본인의 집안 쪽으로 그렇게 될 해운이 들었어요. 본인한테. 그래서 상복을 입을 수 있어. 근데 본인 형제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적이는 아니더라도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나가는 삼재의 운이 막혀 있기 때문에 본인 만약에 초상이 났다고 해도 나는 여기에 없는 거야. 어딜 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절대 가면 안 돼. 거기서 안 돼. 갔다 오게 되면은 집안이 굉장히 시끄러워. 그렇기 때문에 다녀오시지는 않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이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아마 생각이 번뜩 날 거예요. 그런 친척들이 그렇죠. 그래도 사촌 언니 신랑이 자살 시도했다가 엊그저께 엊그저께 네, 그 흥부성 충전기로 한 거를 언니가 발견해서 근데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요. 친형이 자살하셨는데 시켰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거 조금 어렵고 힘들겠다. 왜냐면 그게 한 번으로 끝날 것 네. 같지가 않아. 근데 이게 그 사람이 운이 괜찮았기 때문에 사는 거야. 그 자살 시도를 해도. 근데 내가 봤을 때는 한번더 하면 운이 꺾여 있을 때 시도를 하면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람 죽는 점이기 때문에 함부로는 말은 못 그쵸. 해도 어쨌든 식구 중이라 하니까 유력하긴 하겠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근데 그거는 조금 본인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 그쵸. 아니잖아. 근데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하면 그 자리에는 참석을 안 하신 게 본인 살 길이다. 그것만 좀 염두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본인 같은 경우는 지금은 그냥 있더라도 마흔이 넘어가면서 뭔가 움직여야 돼. 그거는 뭐냐면 내가 뭔가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손님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신랑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따로 따로.
분리가 해서 본인만의 뭔가가 생기는 거야. 그때 되면 상황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때 거침없이 추진하셔도 괜찮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금전적으로는 본인은 절대 마르진 않아. 그러니 괜찮을 듯 해요. 그러니까 금전적으로는 큰 문제는 아니야. 아까 내가 얘기했다시피. 근데 살아오는 거, 살아가는 거, 부부간에, 사람하고의 관계, 요것만 조금 많이 조심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본인은 자체적으로 투자운은 없어. 그러니까 로또를 산다든지 주식을 한다든지 뭐 이래서 되는 일이 절대 없단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고 만약에 증 하고 싶을 때는 어디 가서 전보고 하세요. 그렇게 내가 운이 들었나 안 들었나. 아 평상시에는 본인 아무리 좋은 꿈을 꿔도 그건 안 돼. 다른 꿈이지. 그거 유념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어쨌든 사업적으로는 올해는 조금 흔들릴 예정이야. 좀 예전같이 왔다라고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시기적으로 조금만 지나고 나면 괜찮아요. 그니까 말하자면 추석 무렵 추석 좀 지나고 나잖아. 그렇게 하고 나면 괜찮아. 양계장에서 지금 AI 때문에 안 그래도. 아 그래요? 그럼 오늘 내가 점은 잘 보는 것 같네. 아 양계장. AI 때문에. 그렇겠다. 몰라. 지금 시국이 그래서 조금 힘들다 해. 근데 조금 그거는 감안을 하시고. 근데 망할 수준은 아니야. 망할 수준은 아니니까 조금 이렇게. 재정비 하셔가지고 신축년 가을 정도 보시면 그때는 손해본 거 다 어쨌든 메꿔가실 수 있어요. 운세가 그렇기 때문에. 근데 내년에 전체적으로는 부부궁의 운만 안 좋기 때문에 그거 딱 돌다리 짚어서 가야 돼요. 그리고 절대 부딪히지 마세요. 절대 부딪혀서 본인이 손해지 남편이 손해보진 않아요. 그죠? 본인은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는 항상 쳐. 그냥 내가 속상해도 입 다물고 그냥 있어. 그렇기 때문에 부딪혀서 능사는 아니야. 그러니까 아 내가 올해 운이 안 좋다고 했으니까 제가 미쳐갖고 저러는구나. 그냥 그렇게 하고 애기 다루듯이 이렇게 하시면 큰 문제 없이 어쨌든 해운은 괜찮게 잘 가실 것 같아요. 또 궁금한가? 궁금한가요? 네. 없어요. 그냥 아 제가 유선이 계속 되다가 힘들 때문이었거든요. 네. 둘째 생각이 있는데, 괜찮을지도. 둘째는 노력만 하면은 올해 바로 있겠는데? 아, 진짜. 삼신은 쓰겠어요. 삼신도 운이 있어야 되거든. 본인도 힘들게 가져갔지만. 그게 진짜 운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올해 노력하면은, 하반에는 삼신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자손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